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30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죠. On the morning, 아침에 of the interview, 인터뷰에 자, me라는 주어 자, was ready, 준비했는데 to leave, 떠날 준비를 했어. 자, 집을 자, 2 hours before, 2시간 전에 인터뷰에 인터뷰가 would start네요. 아마도 시작될. 자, 그 다음 자, she는 여기서는 me라죠. me라는 원했어. to get to, 자, get to는 우리가 도달하다죠. 도착 리치의 뜻이요. 글렌코스에. 자, in time은 수고로 우리 정시 제 시간에. 자, to stop 그래서 to 부정사 부사로 썼어요. 멈추기 위해서 stop by는 들리다. 자, 들리다요. 자, 들리는 잠깐 들린단 말이죠. 우스. 잠깐 멈춰서 들리는데 자, NGS. NGS는 뭐 뒤에 NGS 하우스 정도가 생각됐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NGS 집에. 자, to cool off에서는 열을 식히다. 자, 열을 식히기 식히다. 열을 식히기 위하여. 그리고 또 to 생략 구조죠. 동사 원형은. 그래서 cool off의 동사 원형이 1번 동사 원형, 그다음 to 생략 2번 동사 원형이에요. 동사 원형. to rest 쉬기 위하여 from the walk 걷는 것으로부터. 뭐 집이 좀 멀리 있는가 봐요, 시내에서. 자, before NG가 자, went to post office. 우체국에 가기 전에. 자, NG는 자, 희망했어요. 아, 계속 NG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미란데 이름을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지우겠습니다. 자, 미라는 갔어, 우체국에. 그리고 미라는 자, 희망했는데 to be 목적어 되는 것을 원했어. 첫 번째 원 사람이. 자, at the door 문에서. 자, when 이시 문이 열렸을 때 우체국에 면접 보러 가는 거죠. 자, 그 다음 NG는 wouldn't 동사원형 알지 못했어. 자, 왜 she had come 의문사. 자, 그래서 3번도 미라죠. 자, 미라가 had come to 어법 대각어 주의하시고 이전에 왔는지를. 자, to the town 마을에. 자, 그리고 미라는 didn't want 말하지 원하지 않았는데 to tell 목적어 말하는 것을. 헐은 누구에게? NG에게. 자, about the appointment 약속. 그래서 약속은 면접 약속이겠죠. 약속에 대해서. 자, 그 다음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she는 여기서는 미라예요. 미란 알았어. NG가 such 뒤에 a gossip. 자, such의 gossip은 gossip을 명사로 썼는데 명사로 쓰면은 악담하기 좋아하는. 아, 뭐예요. 완전 모르겠다. 악담하기를 좋아하는 또 사람이라고 봐주면 돼요. 여기서는 가십 명사 형태로. 자, 그리고 she는 여기서는 NG겠죠. NG가 would have it 아마도 동사 번역 가지는데 it은 뭐예요? 그냥 아무 뜻이 없지만 가십이라고 했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야기를. 자, all over the town 마을의 전체 퍼뜨리다 뜻이에요. 자, as soon as 미라가 떠나자마자. 자, 그리고 미라는 would rather 하는 게 낫다. 하는 게 낫다. 자, 그러면은 that fork는 지시대명사예요. that fork가 말하는 그 친구. 자, 그 친구란 말은 아까 NG겠죠. 여기서는 NG. NG가 자, didn't know 모르는 게 나. 자, until she 여기서는 미라가 actually 실제로 그 직업을 갖기 전까지는. 자, 그리고 미라는 자, not going to 저 was not going to 동사 원형. 자, be going to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야, NG에게. 그러나, 자, 미라는 also didn't have to bring up. don't have to, didn't have to죠. so have to 동사원형. 자, bring up은 여기서 뭐냐면은 꺼내다. 꺼낼 필요가 없어. 자, the subject of. 자, subject는 여기서는 주제. 자, 이야기의 주제인데 of 전치사 뒤에 또 명사들이니까 왜 의문사 she was in town 마을에 있는지를 전체가 전치사의 목적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말해봤자 지금 여드러번 인터뷰 보러 갔는데 우체국에 두두두두 다 마을에 퍼뜨릴 거니까 떨어지면 쪽팔리니까 만약에 갖게 된 다음에 말해줄 것이다 뭐 이런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우체국에 인터뷰를 가는 자, 이 미라가 가기 전에 NG의 집에 잠깐 들렸지만 모른 척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소재를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의 직원 면접을 안지에게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